네, 이번 시간은 손해평가사 1차 시험 6회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2020년도. 작년 문제라서 최근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1번 1과목 그 상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의. 네, 보험계약의 의.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자가 이제 납부 기간 내그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거절한 것이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승낙, 승낙. 예, 그래서 거절한 아니고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 답은 3번이고요. 1, 2, 3번 다 맞는 얘기죠? 불료식 행위. 예, 보험계약은 불료식 뭐 특별한 요건이 없어요. 예, 도덕적 위험 방지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고의 면책. 다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쌍무계약이다. 예,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어떠한 의무가 같이 생겨지는 거죠. 유상계약, 보험료와 보험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유상계약이다. 예. 2번 갈게요. 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숫자 문제죠? 숫자 문제. 파산 선고 받을 때는 이제 해지를 할수 있어요. 보험 계약자가. 예. 근데 언제까지? 예, 3개월. 소멸시효 3개월이나 3개월. 3개월이 넘어가면 그 효력을 잃는다. 나머지 뭐 10일, 1월, 6월, 뭐가 있죠? 뭐 6월은 뭐 얘기가 없어요. 상법에는. 10일. 10일은 뭐예요? 보험금이 정해진 이후로 보험자는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규정 있죠? 10일. 예, 10일. 1월. 증권의 제기 기간이죠? 예, 1월 넘어서 하면 되는 건데, 1월을 안쪽으로, 뭐 15일이나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약정을 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럴 때 1월 나옵니다. 숫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3년 뭐 이런 거 있죠? 예. 3번 가볼게요. 일부 보험. 일부 보험 문제가 벌써 나왔네요. 손해보험 관련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3번이죠? 3번. 3번. 옳지 않은 것. 일부 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는 때,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전부.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어떤 의무는 보험금의 한도 내에요. 무조건 보험금의 한도 내. 예.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주는 거지 손해액 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예. 손해액 전부를. 손해보험 계약에서 좀그 착각할 수가 있어요. 손해를 전부 이제 보상을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어쨌든 약정한 대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약정한 대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예,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죠. 예. 당연히 일부 보험은 보험가액이 미달하는 보험이고요. 예. 비례보상하는 거고요. 이거는. 네. 일부 보험은 의사와 상관없이, 뭐, 물가 변동에 의해서 일부 보험 된다 그랬죠? 뭐, 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손해액 산정. 이 문제도 뭐, 질문을 보면은 지금까지, 5회까지 계속 나왔던 질문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4번. 너무도 많이 나왔죠? 옳지 않은 것, 4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 누가 부담해요? 공동 부담입니까? 아니죠. 예. 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죠. 보험자가. 비용에 대한 누가 부담을 하는가? 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 비용 부담하는 것또 하나가 있죠. 예. 보험증권이 훼손이 됐을 때, 증권을 갖다 다시 발행할 때, 누구 부담이에요, 그건?
보험자 부담입니까? 네, 보험 계약자 부담이죠, 그거는. 네. 비용 관련해 가지고 그 두 가지입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한 비용, 증권 재발행에 대한 비용. 손해액 산정은 보험자, 증권 재발행은 계약자. 네, 그렇게. 나머지 뭐 때와 곳 등은 네, 당연한 얘기고요. 예. 신부과에 의해서 산정할 수도 있고요. 예. 이익이 초과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실이익 당연히 손해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예. 굉장히 많이 나오는 1번, 2번, 3번 지분 계속해서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거 예, 중요한 거죠. 5번 갈게요. 5번. 잔액, 잔액 얘기 있죠, 잔액. 예.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 지급받아야 될 잔액이 아직 남아있어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예. 기일이 도리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 공제하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공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 4번이죠. 보상 금액에서 기일이 도래하든 도래하지 않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위 도래한 보험료 공제할 수 있다. 예, 이게 옳은 거죠. 예. 1번 다 1번, 2번, 3번 다 틀렸죠. 최고 해야 됩니다. 납입 최고 해야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급기일 1번, 2번, 3번 다 틀린 내용인 거죠. 네. 6번 할게요. 6번. 실제로 이 그 공제 보험료 공제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예.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다. 요 내용. 6번 가겠습니다. 6번. 보험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죠. 6번. 옳은 것. 답은 네, 1번이죠. 1번. 보험의 목적에 성실하자. 자연소모. 이거는 맨 처음에 약간이라고 그랬죠. 예,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없습니다. 보상할 책임이 없어요. 예. 여기에는 특별한 뭐 특약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예,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간에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는 이거는 보장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딱 이 문과 하나예요. 보험목재 성질 하자 자연소모 보상할 책임이 없다. 딱 약정 같은 거 없다. 예, 그런 거죠. 2번. 간주한다.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는 거죠. 간주한다가 아니라 예. 추정한다죠. 추정한다. 반증이 가능한 겁니다. 추정한다. 계속 설명드립니다. 본다와 추정한다 차이점. 추정한다는 뭐 반증에 의해서 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간주한다는 거의 뭐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추정한다. 손해방지 의무 보험 계약자만 하는 의무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 피보험자도 부과되는 의무인 거예요. 사고 난 이후에, 손해방지 의무는 사고 난 이후에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한테 주어진 의무. 그리고 4번, 지분 4번. 30일 내에 뭐 이런 거 없죠? 예. 양도인, 양수인, 보험 목적이 양도될 때 또는 예, 또는 둘 다 뭐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체 없이 가면 됩니다. 지체 없이 보험자한테 통지하면 됩니다. 예, 30일 이런 내용은 없고요. 예. 양도에 대한 지문 두 개가지가 나왔네요. 7번 잔존물 대위. 잔존물 대위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예, 전부 며칠 내고 전부 지급이 되면 예, 바로 대위권을 갖다가 보험자가 취득하게 된다. 예, 이런 개념인 거죠. 예.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4번이죠, 4번. 네. 형성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성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지급하면 끝이에요. 끝. 예. 전손이 돼서 전체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예. 물권 변동 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 없다. 4번이 잘못된 거죠. 예. 잔존물대위는 일부 보험에서도 된다고 했어요. 일부 보험에서도. 네. 전부 몇 시에 말씀드렸죠. 이게 형성권이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보니까 3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런 문구는 그 상법에 나와 있지 않은 문구긴 한데, 예, 당연히 상법을 해석하면은 이런 문구가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즉시 보험이 전손이 되고 전체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당연히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예.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당연히 어떻게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피보험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뭐 어떤 권리가 제한되거나 그렇지가 않죠. 네. 8번 갈게요. 화재 보험에 관한 화재 보험 좀 특징이 있죠? 증권에 꼭 기재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답은 1번인데, 좀 특별한 용어가 나왔죠. 위험 개별의 원칙. 위험 개별의 원칙이 아니고, 위험 보편의 원칙이에요. 보편의 원칙. 예. 상법에서 얘기 나오는 건 없습니다. 예, 없는데, 화재보험, 특히 화재보험에는, 네, 이 위험 보편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일단은 그 화재로 발생이 된 거는 원인을 묻지 않죠. 예.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뭐 이런 걸 묻지를 않습니다. 예. 그와 동시에, 선행 원인이 이제 면책이 아닌 거죠. 예. 면책이 아니라면 뒤에 그 후단에 발생한 위험이 무엇이든 담보를 한다. 예. 이게 위험 보편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손해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겨 손해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위험 보편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게 화재 보험에서는 특별하게 적용이 되는 학설인 거죠. 학설. 예. 위험 보편의 원칙이다. 이거 지금까지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쯤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2번. 실제로 8번 문제는 조금 난해한 문제였어요. 예, 상법에서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2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2번 지문도, 예, 이것도 이제 판례 내용인 거죠. 판례. 예. 판례 내용이에요. 2번. 철거비, 뭐 폐기물 처리비 이런 거. 지급해라라고 해서 판례에서 지급했던 거죠. 예. 당연히 3번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요 판례에 대한 문구도 한 번씩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9번 화재보험 증권이죠? 네. 9번 옳은 것. 3번이 오르네요. 3번이 맞습니다. 3번. 화재보험 계약에서는 증권에 꼭 기재를 해야 될 문구를 상법에서 좀 정하고 있어요. 예, 보험 가액도 정하고, 예, 그거 말고도 뭐몇 가지가 있죠? 건물 소재지, 용도,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정했다면, 네, 그 건물의 소재지, 용도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좀 증권에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겠고, 보험 가액도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말고 동산 했다면 존치한 그 동산을 갖다가 존치한 장소, 용도 이런 것도 다 증권에 기재를 해야겠죠. 그게 화재보험에서 얘기하는 네, 증권에 기재 내용입니다. 몇 가지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맞는 내용이고요. 보험계약은 성립 요건 말씀드렸죠? 예,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보험계약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화재보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증권 교부 때문에 뭐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보험계약은 성립이 된다. 요거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험계약은 분류식 계약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게 맞는 얘기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화재보험 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존치 장소라든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증권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증권서 가진다? 요식증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말씀드렸죠? 이거? 예. 네. 상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네, 상법에. 상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답은 3번이다. 집합보험. 이것도 가끔가다 나왔던 문제들이죠. 집합보험. 일반적으로 뭐 건물 화재보험은 딱 그대로 있는데 집합보험은 창고에 있는 물건이 수시로 이제 주거가 됐을 때 예, 이 보험 목적물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예, 그걸 보는 거예요. 10번에 오른 것. 1번이에요. 1번. 특성이 있었죠? 특징이 좀 있었어요. 집합보험은. 사용인, 가족, 또 보험 목적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보험 목적. 예. 2번, 지번 2번. 네. 예. 총괄보험과 특정보험이라고 했어요. 예. 특정되어 있는 거를 담보하는 건 당연히 특정보험이죠. 예. 수시로 교체가 될 것을 예상하는 거는 총괄보험이고, 이 두 가지가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어요. 총괄보험, 특정보험, 뭐 상법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부르기를 총괄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집합보험은 상법에서 얘기하는 집합보험은 당연히 총괄보험이 되는 거죠. 예. 특정보험 뭐 일반적으로 다 예. 특정돼 있는 거 뭐 자동차 뭐 지정돼 있는 자동차다 지정돼 있는 건물이다 다 특정보험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외된 것인가요? 아니죠? 예. 집합보험에서는 사고가 발생 시에 수시로 물건이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에 현존했던 물건은 보험의 목적물로 한다. 그게 이제 집합보험의 특징이었죠. 예, 이것도 특징이지만 가족과 사용인 것도 특징이지만 예, 수시로 입주가 된 물건에 대해서도 제외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4번. 4번도 이제 판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 부분에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 예. 이 문구도 한번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예. 대부분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험을 이렇게 있지만 보험 목적 그 담보가 많이 있었을 때 어떤 하나에 대해서만 고지유만이 있었을 경우에 이거 전체를 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것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네. 나머지는 그냥 살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틀린 답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갈게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당연히 청약과 승낙. 네, 그렇죠? 예. 1번은 맞습니다. 옳지 않은 답은 2번이죠, 2번. 예, 보험계약, 청약을 받은 복료 지급 상관없이.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보험료 청약을 하고 보험료도 지불을 해야 돼요. 예,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승낙의 의사 표시, 낙부의 낙부 표시죠, 낙부. 예. 승낙을 해야 된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상법 규정상에는 예. 낙부의 통지를 하는 거예요. 예, 낙부의 통지를.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죠. 네. 12번 가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틀리다고 그랬죠. 사지할 때 보험증권 소지나 예, 피보험자 승낙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2번. 옳은 것. 1번, 2번, 3번이 옳은 건데 1번, 2번,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위임을 받든 안 받든 특정, 불특정이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예. 위임을 받아야만 예, 아니죠. 위임을 받아야만 이런 거 아니죠.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임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예, 특정된 타인이든 불특정된 타인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그 질문은 다 틀린 거죠. 예. 그리고 4번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보험 계약자 보험료를 갖다 지급할 의무인 거죠. 예, 여러 가지 보험 계약의 조건을 갖다 변경할 권리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의무, 보험료 지급하는 의무 없다. 이건 잘못된 거죠. 13번 보험증권의 교부. 옳은 것. 예, 옳은 것을 볼까요? 기억 디귿이 옳죠? 이게 틀린 거죠. 예. 아까 비용 말씀드렸었죠? 예. 보험증권을 재발행할 때 비용, 보험계약자가 한다고 그랬죠? 보험계약자. 예. 손해배상 정하는 비용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예, 기억 디귿 되겠죠. 다 맞는 내용이죠. 다 상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보험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네, 다 상품에 나와 있는 얘기죠.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옳은 것. 객관적 확정의 효과. 상법의 이 문구는 사실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거라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4번이죠. 4번. 예. 보험 계약에 있어서 무효로 하는 거, 뭐 사기적인 어떤 그 보험 계약을 했을 때 그것도 무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는 것 또는 보험사고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험사고가 이건 뭐 도저히 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는 무효가 되는 거야. 네, 무효가. 근데 무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안 된다는 건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당사자 쌍방은 누구예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죠. 네, 그리고 또 한 명 피보험자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1번 보험사고 이미 발생했으면 당연히 무효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발생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효로 한다. 그거 수익자가 아니에요. 쌍방과 피보험자예요. 예. 답은 4번.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보험 대리상, 뭐, 중개인, 보험 설계사, 보험 계약에 있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인 거죠. 모두 고른 것, 모두 고른 것. 기업과 니은이죠. 기업과 니은. 기업과 니은. 보험 대리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고, 그럼 누구예요? 보험,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 중개, 중개인이죠, 중개인. 중개인. 그래서 보험 증권, 교부, 약관, 교부, 이런 것들은 중개인이 다할수 있습니다. 요거 특히 요거, 보험료 수령. 요거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영수증 교부할 때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중개인은 할수 없다. 할수 없다. 이거를 교부할 때만, 영수증 교부할 때만. 두 가지는 다 대리상이 할수 있는 권한이죠, 대리상.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리상은 거의 보험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보험자는 대리상을 어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6번 임의해지. 6번 임의해지.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이죠. 3번. 16번.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할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다.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다 보험 계약을 할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미 해지라고 하는 건데, 근데 단 그거죠. 타인을 위한 보험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의를 좀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타인을 동의를 얻어. 보험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내가 아닌 타인이에요. 타인인데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게 규정을 한게 상법입니다. 상법. 4번. 제한할 수가 있죠.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밥이 보험 계약자예요. 밥은 계약자고, 을이 보험자죠. 중요한 사항 고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옳은 것. 답은 4번이에요. 고지 의무는 누구한테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자 또는 이제 피보험자도 마찬가지죠. 보험자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어요.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보험 계약을 갖다가 보험자가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1번, 2번, 3번은 왜 틀렸을까요? 계약 해지권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약 체결 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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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가 알고선 1개월. 그것도 마찬가지죠. 2번, 을은 보험자. 보험자는 중과실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행사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 고의중과실. 해지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 있어. 3번. 고지임에 의해서 보험자 을은 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 있죠.
갑이 이제 본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을이 알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없다. 예, 네, 없다죠. 18번 넘어가겠습니다. 18번. 18번. 8번 옳지 않은 것. 예, 보험 계약자하고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예,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약속. 한꺼번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 10년간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약정을 했죠. 예, 옳지 않은 것. 답은 2번이죠. 예. 뭐가 틀렸을까요? 2개월이 이제 최초 보험료, 예, 계속 보험료 처음에 계약할 때 2개월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죠, 자동으로. 예, 근데 그건 약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이거는 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예, 2월을 다르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잘못된 거죠, 이 문구가. 그래서 답은 2번. 예. 보험료 납부 뭐 며칠 뭐 10일 내 뭐 이런 거 없어요. 지체 없이 납부하면 됩니다. 네. 4번, 3번 다 맞는 얘기죠. 네. 19번 가겠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 19번.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 그렇죠? 답은 니은과 디귿. 네, 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은 19번의 기억은 왜 틀렸을까요? 기억. 예. 기억. 한번 읽어볼게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해태할 때. 해태할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그 사실을 안 날. 안 날. 안 날일까요? 통지가 앞에 있어요. 통지가 있으니까. 통지를 받은 날이죠. 통지를 받은 날. 통지. 통지 받은 날.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 니은, 디귿 다 맞는 얘기예요. 예,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때는 예, 안 날로부터 예. 통지를 해태할 때는 통지한 날 고의 중과실로 여기에는 고의 중과실이 없습니다. 예. 여기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현저하게 변경됐을 때 현저하게 변경 증가됐을 때 그 사실을 안 날, 안 날이죠. 예,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안 날과 통지받은 날. 통지 의무 관련해가지고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하는 거 두 가지예요. 상법에서도 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 위험 변경 증가를 갖다가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 위험 변경이 증가됐을 때 통지를 해야 돼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그 통지를 해태할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어요. 증액이나 보험 계약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현저하게 변경될 때 안 날로부터 바로 증액이나 계약해 주실 수 있다. 네. 통지문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여기도 현저하게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문구, 요거 예, 고의 중과실 이런 것들. 예, 문구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통지 의무 관련해가지고는 이 두 가지 문구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인과관계 없는 것들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통지 의무를 위반을 하더라도 예. 보험사고와 변경된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예.
줘야 됩니다, 보험금. 중복보험, 중복보험. 중복보험이죠? 예, 수계보험계약이 동시에 돼 있는 거. 예, 수계보험계약이. 동일한 목적, 동일한 사고, 수계보험계약, 그것도 동시에. 예, 이런 것. 근데 중복보험이 초과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계약이 몇 개가 묶이다 보니까.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갖다가 초과할 수가 있어요. 예,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액인데 여러 가지 보험 계약이 묶여가지고 이거를 초과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건 뭐 현저한 초과가 아니에요. 초과 보험일 때는 현저한 초과로 인해서 초과 보험을 판단을 하겠지만 중복 보험에 있어서 초과한다고 얘기할 때는 뭐 현저한 초과가 아닙니다. 계약 수계 보험 계약이 묶였기 때문에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도 내에서 각각의 보험 계약은 이 한도가 있다면 이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해액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손해액 이상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득 금지의 원칙 전형적인. 예. 21번.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오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예. 보험료 청구. 뭐 보험자죠? 보험자 2년. 보험 계약자 3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이거는 1번, 3번, 4번은 다 보험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네, 3년이에요, 다. 22번 손해보험 계약. 옳지 않은 것.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보험은 보험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피보험 계약자의 재산상 손해 보상. 이건 아니에요.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예. 보험 계약의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피보험 이익으로 말씀드렸죠. 예. 인보험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 것 같네요. 23번. 손해보험 증권 법정 기재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보험 가액도 기재를 해야 되고, 예, 보험 목적도 기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존치 상태, 예, 동산이 그 존치 상태, 용도, 뭐 이런 거, 건물의 용도, 이런 거, 소재지,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닌 것. 보험료의 산출 방법이 아니고 지급 방법인 거죠.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지급 방법. 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의 손해, 특히 손해보험증권의 기재를 해야 된다. 그 상법이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정 기재사항이다. 네, 그렇게 됐죠. 보험 목적 해야 되고 보험 금액, 보험 가액도 해야 돼요. 있으면 무효와 시권의 사유 이런 것들 다 손해보험증권에다가 해야 됩니다. 화재보험증권에는 거기에 이제 뭐 동산, 부동산 나눠서 소재지, 뭐 용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화재보험증권에는 기재를 해야 되는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초과보험. 초과보험.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답은 옳지 않은 건 4번. 사기로 인한 계약 체결. 사기는 무조건, 사기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효. 무효. 예, 네,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처음부터 그냥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그 사실을 알 때까지의 보험료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어요. 사기 계약은. 예, 사기 계약. 그래서 해지 아니에요. 해지 무효 차이점 있어야 됩니다. 해지는 해지가 발생한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무효는 애초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애초부터. 사기로 인한 거는 아예 계약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초과보험 현재하계란 말 분명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중복보험에서는 현재하계란 말 없어요. 초과보험에서만 있는 현재하계. 초과보험은 처음 계약할 때도 그렇지만 중간에 초과보험이 됐을 때에도 똑같은 개정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장례 이것도 초과보험이 됐을 때 보험료 보험금에 감액 청구할 수 있죠. 보험료 누가요? 보험 계약자가 하죠. 보험금액 누가요? 보험자가 하죠. 장례에 대해서 특히 보험료는 장례에 대해서만 합니다. 25번 보험가액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볼까요? 옳지 않은 것 4번, 2번이죠. 협의라는 말 없습니다. 예. 보험가액 정할 때. 협정가액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사고 발생 시의 가액,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그렇지 않죠.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인 거죠. 예. 나머지는 사고 발생 시. 예. 그렇죠?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건,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건, 사고 발생 시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계약 당시,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초과보험이 아니었는데, 도중에 뭐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에 기타 원인들에 의해서 초과보험이 됐을 때는, 예, 계약 당시가 아니겠죠. 당연히. 예. 하지만, 그, 처음에 했을 때는 당연히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서 초과보험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번 네, 맞는 얘기인 거죠.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시간 1과목 25번까지 예, 마치고 다음 시간 예, 재보험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